기가 발산이 돼야지 복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게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 기가요? 제사를 지내서 정성을 보여드려요. 제사요? 너희도 어제 술 많이 먹었냐? 많이 먹었지. 단둘이? 아니. 뭐야? 다른 사람도 있었어? 누구?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술은 니네 둘이 같이 마신 거 아니야? 나는 나 빼고 너네 둘이 마신 줄 알았는데. 난 여자랑 마셨는데. 그 참 우연의 일치네. 나도 어제 여자랑 마셨거든. 야 씨 개소리 하지 마. 네가 무슨 여자랑 술을 먹어. 너 맨날 여자애들한테 술 먹자고 연락하면 아무도 안 나오잖아. 야, 아니 그건 그래 그 걔들 어? 다 나랑 그 밀고 당겨보겠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어제 아는 여자랑 술 마신 거 아니거든? 모르는 여자랑 술 마셨어. 고래 니네 말처럼 내가 연락만 하면 애들이 괜스레 튕기는 경향이 있잖아. 뭐 어제도 그러더라고. 막걸리라 그거 좋지? 에이 누나 두부김치에 막걸리나 한잔 할까? 뭐라? 왜? 그게 아니면 차단할게. 누나? 누나? 못 말린다니까 정말. 심심해. 같이 술 마실 사람. 어 혜정아 인스타 보니까 너 심심하다길래 심심하면 오빠랑 술 한잔 하...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갑자기? 하... 다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세종이랑 마셔야겠다. 아 근데 갑자기 저기요 어떤 여자가 말을 거는 거야. 나한테 엄청 관심 있는 사람처럼. 네? 아 저기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저를 계속 바라보셨다고요? 혹시 약속 있으신 거예요? 약속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잘 됐다. 아니 멀리서 봤는데도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셔서 제가 말을 안 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요? 시간이야 넉넉하죠. 그럼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만 베풀어 주실 수 있으세요? 차가 좋기는 한데 아 제가 요 근처에 더 괜찮은 집 아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로 가시지 않겠어요? 아 아는 데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베푸셔도 될 것 같아요. 야 그건 도를 아십니까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전형적이다. 너 설마 지금 그 사람이랑 술 먹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막걸리 나왔습니다. 아, 근처에 잘 아신다는 데가 여기인가요? 네, 여기 두부김치가 진짜 담백하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콤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두부김치 좋아하시죠? 아, 네. 역시 좋아하실 것 같았다니까요. 한잔 할까요? 아 근데 제가 갑자기 술을 먹는 건 좀... 아 아직 식사 안 하셨구나. 여기 파전도 주세요. 그럼 이제 걱정 없이 한 잔? 아, 네. 오, 짠. 아 근데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아 그게... 아 너 현재 교제 중인 여자는 없습니다. 이 질문 생략하셔도 돼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좀 그런 집을 많이 봤죠. 아 복도 되게 많아 보이시고요. 그 전체적으로 이 기가 굉장히 강하고 좋으세요. 네?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주다 보니까요. 가끔은 막 여기가 답답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기운이 느껴져서요. 제가 틀렸나요? 아니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근데 그게 다 이 기라는 게 발산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기가 발산이 돼야지 복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게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 기가요? 네. 사실은 제가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좀 잘 알거든요. 근데 좀처럼 보기 힘든 기의 소유자세요. 제 진짜 모습 이렇게 봐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맞아요. 저도 제가 그 좀 남들이랑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그 뭐랄까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본질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 네, 이해하죠. 역시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한잔 할까요? 짠. 어쨌든요. 이 기운은 굉장히 특별하고 좋으신데요. 문제는 그 조상님이 그 기운을 맡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제 조상님이요? 네, 조상님이요. 지금 조상님 중에 한 분이 화가 아주 많이 나 계세요. 그래서 그 화를 풀어드려야 돼요.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네? 아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어쩐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아니요, 최근은 아니고 6.25 때 돌아가셨어요. 아 어쩐지. 아, 그 군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전쟁 중에 전사하신 건가 봐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막걸리 사러 수포에 가다가 전차에 치여서 그만. 아, 그러셨구나. 힘드네요. 저도 힘드네요. 막걸리 한잔 할까요? 에이, 혼자 마시지 말고. 짠. 아, 죄송해요. 저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살면서 얼굴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요, 뭘. 여튼 맞아요. 그 할아버님이에요. 그 할아버님이 화가 아주 많이 나셔서요. 얼른 그 화를 풀어드려야 돼요. 어떻게요? 제사를 지내서 정성을 보여드려야죠. 제사요? 아, 근데 저희 집 제사를 같이 드리기에는, 아, 저희가 아직 그런 깊은 관계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보통 이런 얘기는 그 결혼을 하고 나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근데 저 종갓집 장소인데 이 점은 괜찮으신지?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주변에 공을 드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조상님의 노염도 풀고 그 기운도 좀 뚫리고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하려면 보통 사이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조상님한테 인사드리는 건데, 적어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제사 드리기 전에 좀 더 친해질 겸 한잔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짠! 짠. 근데 네. 그 제사를 드리긴 할 거죠. 그래야겠죠? 할아버지 화가 아주 많이 나셨다고 했으니까.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서둘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다 먹고 천천히 해요. 아직 이름을 모르네요. 이름이 뭐예요? 이비요. 이비? 서이비. 서이비는 아니고. 아, 미안해. 그쪽은 뭔데요? 저는 김치국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25살이요. 뭐야!
우리 동갑이네. 정말? 응. 말 편하게 할까? 그러자. 그럼 말 편하게 하는 기념으로. 자, 자, 자. 없어. 뭐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술 좀 먹었지 어제. 그래, 그렇게 해서 너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난 됐다. 근데 치부가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그 제사 진짜 그럴 건 아니지? 에이 뭔 소리야. 아직 알아가는 단계인데. 제사는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해봐야겠지? 혹시 또라이야? 아니 뭐 어쨌든 그랬단 얘기야. 아 그래서 넌 누구랑 마셨는데?